지난 5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조양호 평창조직위원장에게 해임을 통보했습니다. 그런데 이미 석 달 전인 2월에 문체부가 조 위원장을 경질하려 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. 문체부가 일찌감치 조 위원장을 경질하려 한 이유는 당시 최순실 씨와 관련된 각종 요구를 조 위원장이 거절했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권종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. 지난 2월 초 강원도 정선에서는 평창올림픽 첫 번째 테스트 이벤트인 스키 월드컵이 열렸습니다. 경기장 건설 지연으로 무산 위기에 놓였지만 폭한에 야간 공사를 강행한 끝에 가까스로 무사히 치렀습니다. 평창 조직위 핵심 관계자는 이 테스트 이벤트가 실패했을 경우 문체부가 그 책임을 물어 조영호 위원장을 곧바로 경질하려 했다고 폭로했습니다. 이게 안 될 줄 알았거든요. 그게 뜻밖의 된 거 아니에요, 예상외로. 그러니까 이제 조영호 위원장은 친명분이 없어진 거잖아요. 그러다가 이제 한정영은 그 사태가 터지니까 이제 내친 거죠. 문체부가 일찌감치 조영호 위원장을 경질하려 한 이유는 자신들의 각종 요구를 단호히 거절했기 때문입니다. 그 대표적인 사례가 600억 원 규모의 평창올림픽 개폐식장, 임시 관중석 등 부속시설 공사권입니다. 문체부는 최순실 씨 회사 더 블루K와 업무 협약을 맺은 스위스 건설업체 누슬리를 선택하라고 노골적으로 압력을 가했지만 조 위원장은 끝내 거부했습니다. 이 과정에서 아까운 시간만 허비해 개폐식장 공정률은 현재 가장 낮은 28%에 불과합니다. 이는 지난 6월 감사원 감사에서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. 또 조양호 회장의 한진그룹이 지난 1월 K스포츠재단 출범 시 기부금을 전혀 내지 않은 것도 경질 사유로 꼽힙니다. SBS 권종호입니다.